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60Hz라는 주파수의 형광등이 1초에 몇번 깜빡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번이라고 답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은 50Hz 아니면 60Hz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60Hz 교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Hz라는 의미는 그림과 같이 파장이 한 주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60Hz라 한 주기라 하는 이 그림과 같은 파장이 몇번 생길까요? 맞습니다. 60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은 전압이 0V라는 걸 의미입니다. 파장의 크기는 전압의 전위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의 파장이 1주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 형광등은 0V에서 전원 공급하게 되면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0V와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와 내려가는 파형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 맨 오른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이 부분이 있습니다. 파장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모두 숫자로 합하게 되면 2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 즉그 말은 0V 이 부분에서 전원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번의 깜빡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0Hz는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60번이 아닌 120번의 깜빡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은 대부분 120번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안전기 때문인데요. 지금 판매되는 형광등에 부착된 안전기는 전자식 안전기가 달려 있어서 주파수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전자식 고주파 안전기의 경우는 상용전에 들어오는 60Hz를 20kHz 아니면 100kHz까지 고주파로 변환시켜서 형광등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60Hz로 사람의 잔상 효과 때문에 깜빡인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눈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은 주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주파 사용으로 깜빡이는 횟수를 늘려서 저희가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초에 120번 깜빡이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만회 이상 깜빡이는 구분하는 걸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형광등 깜빡이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찌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